원값률로. 이거 두 명밖에 없지, 근데? 하이민0831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아다나 주고. 근데 음모가 좀 낮은 애들. 어, 음모 26짜리. 너무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쓰려면은 얘를 좌기를 줘야겠지? 황간인데, 다행히 제가 죽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어차피 후계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못 주네요? 씨. 황간은 못 주는구나. 그러면은 마샬 좀 높은 애 줄까? 고자는 자기도 없어? 불쌍하다. 네. 그리고 여기는 공장형이 되게 많네요. 좋네요. 지방관직. 텔레비전드도 줘야죠. 텔레비전드. 텔레비전드도 이크네요. 텔레비전드 왕국이야, 여긴. 어우씨. 왕국 말고 공장형. 세 개. 한 명한테 줘야겠다. 오케이. 명성 1000 됐죠. 오케이. 아르메니아를 봉신화를 합시다. 죽어도 성전은 계속 되냐고? 예, 성전은 계속 될 거예요. 야, 표가 오히려 다 줄었는데 더? 어떻게 된 거야? 언트루솔릿 너무 영? 투영? 이게 예표고 이게 내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62, 55니까 62 얘가 더 좋다는 거야. 가령 나한테 표를 주고 있는 애를 보면 동료들 때 주는, 아 동료들 때 말고 없나? 어, 이 표를 거의 못 받네. 왜 이렇게 못 받아 표를? On truth worth to young. 너무 어려? 이복 형제가? 34살이 뭐가 어리죠? 어, 아닌데. 이건 65, 55면은. 예,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지? 55. 돈을 뿌려도 안 돼? 아, 설마 죽겠어, 내가? 치료를 잘 받았으니까 안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어야 돼. 건강해서 안 죽을 거야. 안 죽겠죠? 표를 못 받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는데? 자, 금병대. 언제 내리고 올려? 근데 왜 내려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 이게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혈족을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다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되고
우리 이복 형제를 밀고 있는데 이복 형제가 미쳐내서 그런가? 올라왔네 다시. 예. 동률이어도 표를 받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 아까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이거보다 내가 많으면, 네, 스코어 여기 카디데이트 스코어보단 유어 카디데이트가 더 많으면 나한테 표를 주는 것 같은데, 뭐 신임이 안 가고 뭐 이게 트레시 별로 나쁘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신임이 안 가고 얘가 너무 어리대. 충분히 나이는 많은 것 같은데 어리다 그러네요. 아, 무용대회. 좀 죽어야겠죠? 파벌 좀 잡게. 부상, 이런 애석한 일이. 이런 애석한 일이. 사람 잡는 대회거든. 불구. 무슨, 마상 대회를 무슨. 2단, 불구. 백작 다이. 사람 잡는 마상 연기. 345표, 오케이. 불구, 애석한 일이. 죽어버렸음. 부상. 인간사냥 대회라고요? 상속. 자문의 재상이 죽었네요. 불평문자는 안 되고. 아, 명예주의자, 뭐 나쁘지 않은데. 아, 이게 불평문자가 이렇게 많지? 충성주의자 보인다. 아, 근데 재생도 눈치가 2야? 명예주의자로 합시다. 계승자 지정. 아, 이거 계승자 지정됐다는 건 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표를 받았네요. 이게 지금 변동이 되나 봐.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동이 되는 것 강제봉신아. 2,000명밖에 안 돼. 바람기한이랑 합치면 돼요. 무술, 개인전술 40이라 우승? 43 우승? 43. 바람기한 친이 되지? 바람기한 친이 대장이 우승했어. 이게 어느 정도 옛날엔 이게 말이 안 됐거든요? 막 이상한 애가 마샬 몇 자리가 우승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때 이제 개인전투력이랑 생겨가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성룡을 공개. 야망 이름. 내가 쏜다, 저건 내 거야. 에디사의 성상화금 7개. 훔치자. 이걸 위해 내가 여기 들어왔지. 훔치기 위해서, 성유물 훔치기 위해서. 이제, 계승자 지정. 지정됐다는 건 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200표. 아르메니아를 고고 가가가 훌륭한 학생이다. 레온이 학력이 올라가나요? 53245 레온을 잘 키워야 되는데 성유물이 내 품에서 보관되는 게더 낫다고 판단하고 이제 저 유물을 수도원 소나기에서부터 해방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들고 튀자. 돈몇 푼을 쥐어주자. 들고 튀자.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도둑이야 도둑. 아니 근데 여기 있는 거다내 소유물 아니야? 황제인데? 아이 메시지 그만 났으면 좋겠네. 은신처를 간다. 암살 음모가 있나? 아이 메시지 그만 나. 짜증난다.
어두운 밤을 틈타 성유물이 보관된 장소로 숨어들었다. 누굴 만났어? 공개참회, 놀래기 한후 도망간다. 목격자를 남겨둘 수 없어. 야, 죽는 거 아니야? 싸우다가? 잠깐만, 개인전투기를 많이 사. 노인 내내! 해냈다. 성유물 구했다. 죽이고 유물을 가져갔다. 훌륭해. 백작 사망. 에데샤의 성상화. 예스! 킬수 하나 추가요. 예스! 킬도 추가하고 성유물도 추가하고. 뭐야, 이거? 왕이야? 황제가 보이래. 에데사의 성상화. 3등급짜리. 예수의 얼굴이 새겨진 천조각입니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얼굴 닦아준 그거 아닌가? 그냥 그림인가? 뭐 어쨌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대요. 국가 세금 변동 5%, 매월 명성 0.1, 신앙심 0.5, 건강 0.5. 건강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필코 갖고 있어야 되는 좋은 템이었네요. 우리 발진티프스의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페르시아의 기원을 갖고 있는 공을 쳐서 점수를 얻는 게임. 명성 25. 다음에 또 가서 또 훔쳐야지. 발진티프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불평한다. 돈을 주면 됩니다. 비싼 거 사주면 돼요. 불가침 조약. 좀 생각이야. 성의포. 미치광. 나 미쳤어요? 루나틱. 나 미쳤는데? 야, 이거 죽기 직전의 현상인데? 택썸 타임스 투 드로잉 앤 아카드 오브 에센트 그림 온 노멀 디볼브 인투 클래식.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게 떴는데? 그리스의 복장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따라가는 건가? 미치면 쓸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 뭘 공부할 수 있냐면 헬레닉 신화, 로마의 전술, 로마의 법, 로마의 정책. 로마의 전략? 로마의 법? 뭘 할까? 로마의 전술? 로마군의 전술? 미친 거랑 상관이 없이 됐나 본데? 그나저나 지금 죽기 직전인데 나? 아, 투표 이길 수 있을 때 죽자고? 아, 죽기가 너무 아까운데, 지금. 아무것도 못했는데. 파벌 설득한다. 오케이. 파벌 하나 뺐어요. 아르메니아 전쟁이 두개 걸려 있나 본데요.
백작령 전쟁인데? 43%. 병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고, 네. 캠프병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내 강인함이 있어가지고 잘안 죽을 것 같아요. 무력 2. 예스. 좋은데? 건강해서 원체. 원체 몸이 건강해서 안 좋을 것 같아. 살아남자. 건강 마이너스 안 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부인 임신. 저 강인함이 선천적으로 오는 거라. 다정한이랑 사색한은 붙었는데. 52%. 몸이 튼튼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몸이 튼튼한 게 복이지, 뭐. 질럿이라고나 할까? 아까 지금 저쪽에서 마이너스 4인데 그래도 이겼어요. 그쵸? 이 발진드프스 걸려가지고 마이너스 40이 붙어가지고. 근데 노인이었거든? 노인이어서 이겼나? 나이 부정이 있나요? 거기서 졌으면 게임이 끝났겠지? 건강, 자비, 친절. 안 붙었네요. 이건 뭐야? 고정령이 왜 나한테 또더 들어와 있었지? 네, 너 많은 공작기를 가진. 자꾸 얘들이 공작이 이렇게 조금 귀찮긴 해요. 공작기를 자꾸 뱉는 거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돌려주거든요. 300은 다 만들었습니다. 학력 올라가라. 오케이. 무력 학력 올라갔네요. 약초학 사줄게. 제가 배우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또 딸. 자주피 출생. 100% 끝. 예스. 뭐야, 쓸모없었대. 이씨. 배교자. 불태운.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살아남았네, 쟤들은. 자, 성전 때릴 수가 있나요? 성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되는 안티오크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이놈을 조지고 안티옥을 조지고 이렇게 조집시다. 질병 치료법을 찾는다. 제발, 제발 살자. 아는 가스맨님이 선에서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똥을 먹었냐? 소똥과 약초의 혼합물, 찜질제 효과 있어. 똥 효과가 있어. 똥 효과가. 효과가 아주 좋아. 총대죽요. 죽요. 광신자. 충성. 광신자하고 종교관계 향상. 총대죽이 아저씨 어딨죠? 위치가 없네. 100의지 할게요. 우리 교황이 있으면 교황 로마에 갖다 놓으면 좋은데. 로마가 없으니까. 영지가 왜 없지? 저 아저씨는? 희한하네. 누굽니까? 여공작. 바빌리아? 바빌리나? 파벌인가요? 파벌 아닌가요? 여백적을 죽이려고 하나요? 맘대로 하러 갑시다. 아, 성전밖에 없네요. 왜죠? 비잔티움이 여기까지 대주례가 있지 않나요? 아, 대주례 벗어나네. 아, 저거 하나를 먹으려고 성전을 때려야 돼? 경계 분쟁은 얼마 뭘 쓰는 거죠? 신앙심 200에 자금 500. 너무 비싸. 안티오크니까. 아, 근데 저 들어올 것 같은데. 그죠? 안티오크는 성지거든요. 성지를 지키러 올것 같은데, 사람들이. 순위애들이. 네, 벨러베이릭.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 목표는. 오늘 목표는 예루살렘 쪽으로. 에미르. 공작 에미리트.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아빠스가 들어오면 조금 골치 아픈데. 아빠스는 아니면은. 뭐야? 약탈자야. 아, 여기도 먹어야겠다, 시실리. 얘는 뭐야, 이 새끼야. 형제가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치광이 특성 때문에 골릴 수가 있어? 괜히 골렸다가 관계도가 나빠졌어. 저런 미친놈. 나도 성문 닫아야 돼, 또. 아이씨. 무슨 역병이 무슨. 감기가 퍼지듯이 역병이 퍼져요. 일상 다반사죠? 리퍼스 듀가 나오고서는부터는 그냥 뭐 역병이 뭐 그냥 맨날 퍼지죠.
사로잡았고 사신의 수학이 나오고부터는 너무 잘 죽어서 렉이 없죠. 원활하게 잘 죽어서 이번엔 나가지 말아야지. 성문 열고 우리 애들도 걸린단 말이야.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쾌활한 있네. 아하! 얘를 태울 수 있나요? 투카스! 투카스 가문인데? 아, 근데 좀 아깝다. 근데 치치?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풀어줘라 하면은 신앙심이 떨어지고 관계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렇다고 낙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태우는 게 제일 좋은데 태워야 되겠는데 미안 아니 걸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안 걸려야지 왜 걸렸을까잉 저 일단 걸려버리면 낙인 찍히 버리면 되게 기만 특성 잃어버렸네. 아 기만 좋았는데 주교가 신문자가 다른 종교를 용인한 대가로 뒷돈을 받았대. 못 참겠다. 아 에클레시아 그가 딴 애로 바뀌겠네. 아 좋았는데 20자이라 돈 받고 화형시킨 거 아닌가? 아 발전 배수 일어나 살았다! 몸 튼튼 이제 미치광이만 없애면 미치지만 않으면 돼. 몸 튼튼 마음도 튼튼 살았다 살았어. 이제 산다 했잖아요 제가. 81% 탐욕 사교적 좋은 친구가 된다. 죽어라 이겨도더라 상소. 아 잠시 공장령 나눠줘야지. 참 귀찮아 귀찮아 공장령 귀찮아. 아, 이 공작, 아까 잡을 걸 그랬네, 이 공작. 아이씨, 지금 투악할 수 있나? 자기 회수는 안 되고. 눈 뽑기. 일단 들어오면 눈 하나 뽑히고 나가야죠. 100점. 어디 가면 파브대 들어가려고. 오케이. 안티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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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심지어 괜찮다잉. 잠깐만요. 네. 아, 안티오크가 먹었는데 왜 안 들어가 있지?